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죠. 돈이 필요해서 LG전자로부터 1조 원가량을 차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년간 6.06%의 이자로 2년간 거치하고 1년간 돈을 상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V 등 가전제품의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자 주력 산업인 OLED 패널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2분기 적자 전환했고요. 적자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번에 마련된 자금을 통해서 OLED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애플이 아이폰은 물론이고요. 차세대 아이패드와 맥북까지 OLED 패널을 채택하면서 OLED 패널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차세대 전장용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LG 디스플레이의 선택,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내년에 국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공장의 장비 투자액이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3천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1%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6억 달러, 올해와 비교하면 단 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었는데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먼저 중국은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대표적인 첨단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되고요. 이로 인해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조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으로 파운드리 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투자 금액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블룸버그는 올해 장비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22%가량 감소하겠지만 세계 시장에서 내년에는 21%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선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성장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그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LS그룹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핵심 소재 기지를 세우고 신성장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토리컴 사업장에 연간 생산 능력 5천 톤 규모의 황산 니켈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토리컴은 LSM&M의 출자사로 금과 은 등 유가금속을 리사이클링하는 국내 최대 도시 광산 기업입니다. LSM&M이 조황산 니켈을 공급하면 토리컴이 불순물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2차 전지용 황산 니켈을 만든다는 건데요. LS그룹은 조황산 니켈 외에도 원료를 추가 확보해서 황산 니켈의 생산 능력을 연간 5천 톤에서 무려 27만 톤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8년간 20조가량을 투자해서 신성장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룹주들의 행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중단된 하네다 인천의 심야 정기편 운항이 3년 만에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심야 정기편을 통해서 주말 밤돋개비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재개가 된다면 연간 기준 약 15만 3천 명의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포, 베이징, 상하이 노선도 코로나19로 중단이 됐었는데 3년 만에 운항 재개가 시작이 됐죠. 이로써 김포와 중국 노선은 총 56회, 112편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 한중일 수도를 잇는 실크로드가 다시금 열리게 된 것인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앞으로의 방향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